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 중에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이라는 곡이 있죠. 아주 멋있는 곡이죠. 레게 리듬, 아주 끈적한 보컬, 또 기타 반주도 멋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기타 산 그날 하루 만에 완성하자는 목표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레게 리듬도 쉽지 않고 코드도 몇개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할까요? 자, 제가 어쨌든 아이디어를 한번 내왔습니다. 끝까지 한번 흥미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이 곡은 레게 리듬이라고 했는데요. 레게 리듬 자체가 이제 조금 이 박자가 복잡하니까 비슷한 맛을 낼수 있는 슬로우 고고 혹은 뭐 소울 4분의 4 박자 16비트로 일단 리듬을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악보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처음에 E 마이너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마디에 보시면 이제 다운,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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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두 박자의 전주를 리듬만 치게 되는데요. 발음을 하게 되면 잔, 잔자가, 잔잔, 잔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듬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다운,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이게 두 번째 박자, 또세 번째 박자는 8분음표 2, 네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와 같습니다. 딴, 따다. 자, 코드 E마이너를 누르고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연결을 해보면요. 두 마디 연결해 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아주 느리게 하는 것이 매력이죠. 그래서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가 슬금 뛰고 있어.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첫날에 이렇게 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겠죠? 저는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죠.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초보, 왕초보자도 가능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날에 기타 코드도 잡아야 되고 리듬 쳐야 하고 노래까지 부른다.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모가비 기타의 장점인 더빙 기능을 사용해서 일단 멜로디를 한번 녹음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노브를 누르고 난 다음에 8마디 정도를 일단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악기는 이제 피에조 방식, 이제 센서 방식의 녹음이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정말 대포 소리가 나도 아무런 잡음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녹음이 되죠.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맛소리 안 들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영상 찍기 전에 전체 멜로디를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한 파일을 재생하면서 정말 왕초보라면 이제 노래까지 부르고는 처음에는 연습을 못하게 되겠죠. 일단은 리듬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폼 필요 없죠. 손목만 잘 이렇게 돌리는 폼으로 하나 다운, 둘 다운 다운 업, 셋 다운 다운, 넷 다운 다운. 그래서 하나 둘셋넷 네,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몇분 동안 그죠? 네, 뭐 이쁘게 잘 치려고 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리듬 연습을 조금 숙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해야 되겠죠. 자, 코드가 처음에는 E 마이너, 네, E 마이너 또뭐 A 마이너, C, B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코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루만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자, 제 왼손 잘 보시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할수 없기 때문에 멜로디만 틀어놓고 계속 그 멜로디에 맞추어서 왼손과 리듬만 신경 쓰면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자, 한번 모가비의 이 좋은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재생을 제가 하고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녹음된 멜로디의 반주 파트만 녹음을 해봤죠.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반주 파트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왼손 코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설명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